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기아의 EV6가 이달 말 출시가 불투명해졌습니다. 당초 기아의 계획대로 다음 주까지 EV6를 내놓기 위해선 출시 날짜를 이미 확정했어야 했지만 아직까지 출시 계획을 구체화하지 못하면서 이달 중 출시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EV6는 2030년까지 전체 판매 모델 가운데 친환경차의 비중을 40%까지 확대하겠다는 기아의 중장기 전략 플랜 S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모델로 사전 예약 첫날 21,016대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.